파이프 두 개를 묶을 건데, 요 스텐 밴드의 사이즈가 32에서 44mm 이런 규격입니다. 요거는 요 맞게 할수 있는 연장이고요, 이게 연장. 그래서 먼저 풀어가지고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, 이렇게. 이렇게. 뭐가 다르죠? 아,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잘안 들어가요. 이걸 하나 더 박는 이유는 뭐예요? 이게 좌우로 안 흔드는 거죠. 그럼 이 간격은 얼마나 해야 돼요? 간격? 네. 아까 네개 하나씩 했으니까. 사이즈가 8분의 1점. 와이어를 커팅하는 전문 기계인데요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는 겁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줄이 약간 느슨하잖아요. 이걸 갖다 탄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, 이걸 당겨봐. 자, 이거를 파이프를 앞으로 당기면 이게 팽팽해져요.